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셜 리스펀시빌리티라고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은 이렇게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혹시 조금이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질문도 좋고 뭐가 있으면은 저 밑에 있는 수많은 연락처들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오늘 주제는 테크놀로지와 사이언스예요. 기술하고 과학이죠. 기술하고 과학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람마다 이런 걸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다 틀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하는 분야가 있는지라 이번에 TED 2011에서도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이게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앤토니 아틀란타가 이번에 발표한 그 티슈 프린터라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은 조직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조직에 대한 그 기질에다가 세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인공 신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내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죽거나 지금은 이제 인공 신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뇌사작 갖다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립도 기술하면 이런 것도 생각이 나요.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양성자 치료기라는 건데 원래 이제 양성자가 브랙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정상 조직하고 암 조직하고 있으면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날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꿈의 암 치료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이클로트론 엄청 큰 거를 싱크로트론을 갖고 있어야 돼가지고 전 세계에 몇 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암센터 정도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워낙 크기가 크니까 뭐 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그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보면은 여기 그림상에서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 듯이 보이는 저것이 지금 현재 사이클로트론을 대체하면서 조금 더 포터러블하게 만들어져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임팩트가 큰 기술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술이나 사이언스를 가지고서 뭔가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교수님들이나 뭐 다 이 사람 누구죠? 예, 얼굴 보고 모르시네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상을 갖다가 타겠다 뭐 이런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조금 이제 낮춰서 좀 어디 좀 SCI 페이퍼라도 한 장 내보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근데 가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대학들이 너무 지나치게 SI 페이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도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퓨테이션, 명성, 그리고 브랜드, 랭킹. 아무리 학생들 잘 가르쳐 봐야 학생들 잘 가르친다고 신문에 내주지도 않고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네이처라도 뭐 하나 터뜨리면 대서 특필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학교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상당 부분 경쟁과 컴피티션, 경쟁과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대학 교육도 상당 부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금 말하는 이런 SCI 페이퍼의 역사를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피어리버 페이퍼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게 17세기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한 400년이 벌써 400년이 되어버린 역사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저널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믹 어피니언을 가진 사람들이 과학자들끼리 어피니언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소통 통로였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애니얼 소사이티 미팅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익스체인지를 하고 리서치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몇백 년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어떤 저널에서의 어떤 유료화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딱 보고 27km에 이르는 이 둘레를 가지고 있죠. 유럽 제네바 근처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입자 가속기죠. 초대형 입자가속기 밑에 깊이로 100m 아래에서 두 개를 입자를 부딪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드 컴퓨팅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1991년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존 딘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ARXIV.org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사이언스 2.0의 시작으로 보통 봅니다. 뭐냐면은 저널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퍼블리시를 일반 저널에 내기 전에 디지털로 먼저 올리는 사이트예요. 처음에는 일반 물리학자들이 일부만 썼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걸 쓰기 시작했고 컴퓨터 사이언스 화학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논문과 자기의 생각 그리고 데이터를 올리면서 익스체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이란 게 원래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또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피터 빈스필드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트인데 그 사람이 원래 유명했던 거는 그 사람이 어디서 일했었냐면은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라 그래서 그 미국의 국립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날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PubMed라고 하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하면은 비록 abstract일지라도 수많은 의학 논문을 다 찾아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와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플러스원이라고. 지금 플러스원은 블로그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티클이 올라오면 풀텍스트를 오픈 액세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몇 명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봤고 그리고 심지어는 댓글이 뭐가 달렸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거가 연결되고 블로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과학이란 것이 더 이상 프로페셔널의 전유물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파생효과나 파생혁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학자나 기술자 그리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자들 할 거 없이 여전히 닫힌 시스템에서 있는 authority와 SCI 평점이란 것을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오픈 이노베이션을 얘기하는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 맞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어쩌다가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타이밍은 이걸로 맞춘 건 아니었는데 쓰나미하고 예, 어저께 일본에서 그 대사건이 나는 바람에 이게 또 이게 좀 다시 생각이 나게 되는 이슈죠.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굉장히 유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그 하나의 섬 전체가 거의 완전히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호 물자들이 많이 도착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 한 섬에서 그 아이들이 있는 소아과 병원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 애들을 계속 낳아야 되는데 애들 중에 32주 이하는 미숙아로 분류를 하거든요. 미숙아들은 보통 어디서 키우죠? 이 인큐베이터에서 키웁니다. 이게 하나에 4만 불씩 합니다. 4만 불, 5만 불. 되게 비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본에서 특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돈을 갖다가 좀 투자하고 해서 국제구호단체가 한 8대 정도를, 4만 불 8대 정도를 인도네시아의 병원에다 기증을 했어요. 정말 멋진 일이죠. 예, 근데 이게 3년 뒤에 MIT에 있는 한 연구자가 여기 들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인도네시아 전력이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고장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습도도 많으니까 또 고장 같은 게 있었고 그 중에 부품 하나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저거 판 회사는 뭐 메인테넌스 비용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나 프랑스어 이런 어떤 언어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기계를 갖다 준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필요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디자인된 메러스라는 곳에 이제 슬라이드를 갖고 온 건데 네팔에 있는 닥터 이야기지만 비슷합니다. 결국 뭐냐 닥터나 널스 이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건 뭐냐 하면은 32주 로버스 웨이트 그러니까 저체중 아한테 필요한 따뜻한 온도와 그러면서도 살균돼 있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했던 거지 그것이 4만 불짜리고 10만 불짜리고 이런 거 필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건 연구를 하기 위해서 MIT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새로 내놨습니다. 그게 네온 우초 프로젝트라는 건데 보시면은 크게 달라 보이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우측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모시 프레스테로는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단체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배터리를 씁니다. 어떤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표준 배터리를 써요. 그리고 온도를 데우기 위해서는 뭐를 썼느냐? 저 가운데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헤드라이트입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저거 이하 수많은 자동차에 있는 부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만들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수리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설계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나라에서도 아무리 고장난 어떤 그런 자동차라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활용하고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것에 여기다가 10만 불, 몇십만 불 줘가지고 어떤 기술을 제공한 것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나왔는지 눈에 보이시죠? 또 한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다가 그 전에 한 건데 어스케이크 얘기가 됐습니다. IT는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진이 난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무려 1700명이 넘는 사람이 콜레라로 죽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파고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상으로는 약 한 40만 명 정도가 콜레라에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콜레라는 거 원래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계속 의사들을 보내요. 거기서 의사 보내고 뭐 하고 물도 보내고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 중에 깨끗한 물도 보내고 이러는 거죠. 그게 제일 하기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So we are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ity dump here for all of Port-au-Prince. This area is called Trutier. And prior to the earthquake, this was the site that received all of the solid waste in the city. They currently bring about 40,000 gallons per day of human waste into the dump. Initially, they just got dumped along the roadsides, but now they actually have a pit out at the end where all of the wastes go in. The problem so this is basically Port-au-Prince's sewage treatment facility, except that it's not treatment and not a facility. Exactly. What we have here is a toilet seat that we make in Port-au-Prince, and the way that it works is that it separates the urine and the poop. So the urine goes down underground into a soakaway pit, and then the poop falls into this 15-gallon drum. And we're right now getting about 80 of these drums per week from our 19 toilets that we have in this community. This is a pile of poop right here, it sure is. This has, I believe, about 120 of those drums that we saw have been emptied into this bin. And then mixed with this sugarcane byproduct. I mean, you should be able to see there's absolutely no flies here. Standing over it, there's really no smell. This is a community urban gardening project that they're doing here. And the idea is that in 6 months, when we start to have usable fertilizer from these compost bins that came from the toilets, that we'll actually be able to reuse that fertilizer right here on site. So when people use these toilets, they're actually contributing to this community garden that will later be providing food to the community. 알아들으셨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사람 샤샤 크레이머라고 제가 봤을 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녀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소일이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 포트프랑스 가가지고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변을 아까 전에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그 워낙 인프라가 없으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바깥에다 교회에 뿌려버려요. 지금 우리 구제역하고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게 물로 흘려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상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계속 전염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여기에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워터 하이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나름 생각도 많이 있었고 아까 보여준 변기는 뭐냐 하면은 소변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아무런 그 깨끗합니다. 정말 소변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거는 물로 이제 바닥으로 흘려내버려지고
겸 이렇게 따로 받아가지고 드럼통을 가진 다음에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사탕수수 바이 프로덕트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컴포스트를 하면은 컴포스트를 하게 되면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오고 그리고 그게 퇴비로 변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텃밭에다가 올게닉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를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돕도록 한 거죠. 이런 활동을 갖다가 이 사람이 저 단체와 함께 가가지고 포트프렌스에 300군데를 만들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임팩트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셜 리스폰스빌리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에 대한 소셜 리스폰스빌리티 얘기 많이 하죠. 니네가 이익을 많이 냈으니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해라. 그리고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퍼스널 소셜 리스폰스빌리티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자기 잘나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내 잘났다고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과 엔지니어, 자기 논문 쓰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구글이 한 피플 파인더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센터까지 열었죠. 그때 잠깐 소통을 해봤는데 한국에 있는 구글 오피스 직원들까지 대부분 철회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몇 시간 내에 그런 걸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을 때 그 연락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가능했다는 걸 알았고 그걸 액팅을 한 거죠. 자기네들이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회에 쓸 수 있도록 돌려준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든 어떤 그런 재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조합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떤 것을 갖다가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소셜 리스폰스빌리티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